새해가 시작되며 총선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됐지만 선거운동은 해야 하니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눈도장 찍기에 바쁩니다. 김영애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 상공에 있어 신년 인사회장이 출마 예정자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계단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단체장들 옆에 서서 악수를 나누고 아예 자리를 찾아다니며 인사도 청합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니 일단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많은 곳을 우선으로 다닙니다. 청주시장의 큰행사가 일하면 확률상 25%는 제 선거구 주민이전이 하고 뭐 가져다드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른 선거구에서 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쟁자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서로 어색하기만 합니다. 청주 전체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몰리기 일쑤입니다. 작년도 이 신년회를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예비 이제 후보님들이 많이 오셔서 유권자 입장에서도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으로 만들어진 진풍경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선거라는 게 전 피부적으로 느끼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 각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지금 뭐 혼미한 상태니까요. 여전히 선거판 밑그림은 깜깜한 암흑 속이지만 총선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경쟁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